자, 우리 공화당 하면은 투쟁 시작을 한다요. 네. 우리 공화당. 투쟁. 우리 공화당. 투쟁. 박원순 퇴진. 박원순 퇴진. 박원순 퇴진. 박원순 퇴진. 진상 규명. 진상 규명. 즉각 실시. 했는데 대통령 모시고 나오는 코날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부르지 말고 누구 부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동지들께서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많이 찾아오신 것은 그날 25일 새벽에 정말 저항하지 않은 많은 외국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진단서가 30명 정도, 119 수송된 분이 38분, 그리고 다친 분이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 정말 심하게 왜곡했어요. 우리가 마치 폭력을 해준 것 같이 그런 왜곡했는데, 용역 깡패들 사진 보면은 그 우리가 폭력 시들러가 되겠습니까? 철가로 딱 들어오는데 서울시 500명, 용역 깡패 470명, 경찰 2,400명, 3,370명이 온 거예요. 3,370명이. 우리 200명 앉아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주신 우리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천장이 무너지고 나무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냥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고. 죽이라! 죽이라! 그 목소리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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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많이 다친 분들은 갈비뼈가 3개, 4개 나간 분도 있고, 이빨, 앞니빨 나간 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사실. 행정대집행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물건을 철거하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나오라고 해가, 안 나오면 계속 사람들 나오시라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 영장은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이크 대고 뭐라 하는데 그 시끄러워 듣지도 못했는데, 그거부터 다 불법이에요, 불법. 오늘, 우리 대한애국당 법률지원단하고, 또 외부의 법무법인 같이 해가지고, 전반적인 자료 수집이 다 되고, 워낙 유튜브나 사진이 워낙 많습니다. 이거는요, 언론 방송들이 속이려고 지금 거짓말에, YTN 다 거짓말 했잖아요. JTBC 그 거짓말을 했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유튜브를 봤더니 JTBC나 YTN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같이 거짓 선동 음모 조작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우리 공화당이 무슨 폭력을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지들을 짐짝 팽기치듯이 들어가지고 던지는 그런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박원순 집을 쳐들어가야 되게 하장 쳤어요. 도대체 박원순이가 무슨 자격으로 인권 변호사 개똥이다 이 새끼야. 무슨 놈의 인권 변호사가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상을 입었는데도 행정대 집행에서 부상 입어서 사과해야 되는데 2017년 3월 10일 날 재난대책위원장인 박원순이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서울시 한복판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아홉 분이 생명이 위험해서 병원에 이송되고 79분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제 아들 박원순이가 25일날 같은 그러한 무모한 짓을 했는데 그 인간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 대집행을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다 보셨죠? 유튜브 말마다 아는 분들마다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유튜브를 다 보내야 됩니다. MBC 뭐 KBS 시청률 1%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몇십만 명이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유튜브 다 보내보세요. 금방 천만 명이 다 봅니다. 천만 명이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유튜브 들고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화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진실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진실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진영 장관한테 얘기했잖아요. 진영 장관 진상조사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고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다섯 분 알고는 있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자, 이거 국민의 99%가 몰라요. 우리 애국당 우리 애국 동지들하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께서 이제는 모든 곳에다가 퍼날라야 됩니다. 유튜브 여러분 아시겠죠? 그날 포괄적인 폭력 사태, 폭력 진압,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거 이거 가지고 빨리 퍼나르세요. 그래서 2017년 3월 10일에 어려운 다섯 분의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좌파들이 얘기하면은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좌파 언론 방송들이 우리를 왜곡해가지고 잘근잘근 씻고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는 방법은 모든 전화번호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진실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당분간 한 10분간 좀 쉬겠습니다. 10분간, 그죠? 10분간 잡담 좀 하세요.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좋은 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안 돼. 10분간 시컷 뜯으세요. 알았어요?